지금 또 금리 인상에 또 가장 또 충격을 받고 있는 또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 또 중국을 포함해서 CBDC 그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좀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젊은 층에서의 가상화폐 지금 많이들 투자를 하셨었는데 지금의 상황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사실 이 오피셜 이슈통 나오기 전부터도 제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네, 그다음에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담보가 되지 않는 즉 실물이나 혹은 이제 현금의 담보가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의 장외 파산급의 그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무너졌다가 머스크가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올렸거든요. 회복을? 다시 네, 좀 네. 회복을 시켰는데 네. 이게 지금 회복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빨리 손절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탈출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빠져나와야 된다. 예, 네.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뭔가를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지금 뭐 도치코인도 그렇고 뭐 어디든 할 건 없이 지금 뭐 그 폭풍을 다 지금 맞고 있는데 네. 뭐 전반적인 그 다른 쪽 그 가상화폐 상황들은 또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지금 네. 뭐 이 외에 지금 또 다른 걸 봐야 될 게 2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네. 지금 1000불이 무너지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거의 5분의 1을 토막이 났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알트코인들도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때 봤을 때 벌써 8% 이상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혹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러라든가 유로 정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페그제로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 암호화폐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 암호화폐를 또 담보로 해서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만든 그렇죠. 이런 알트코인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셀시우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예인데 이런 부분이 유동성 관리 문제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마진코락하기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이더리움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치가 폭락했으니까 이더리움을 더 사가지고 더 집어넣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거죠. 네.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메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이제 물론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나 헤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갔던 그 헤지 펀드들 중에 3Arrows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3A 3AC가 이제 역시 연쇄 청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그 디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중앙화를 네. 표방하는 그 가상화폐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금리 인상 긴축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확실히 그거를 받고 있다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연준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이 발표한 첫날에는 오히려 악재 해소라고 해가지고 잠깐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는 네.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그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선 가상화폐 시장도 그만큼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가상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를 받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마진코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담보금 즉 달러나 유로화를 저리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저리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그만큼 그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중앙은행의 어떤 금융정책이나 금리정책 혹은 통화정책을 전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서는 온라인상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간섭받지 않고 이 네. 전자상거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 트위터에서도 일단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희가 그 중앙은행을 다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뭔가의 그 여력이나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의 대규모의 자금 유통이 되다가 지금 이번에 금융 긴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대타격을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또 이제 기폭제를 더했던 게 테라 루나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불신이 많이 팽배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간다면 뭐 만 달러 붕괴까지도 사실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일부 지금 블룸버그 기사 같은 데서 이미 그런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올라가 잠깐 이 반등이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지는 충격파가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거품이 지금 계속 꺼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는 금리 인상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은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양적 긴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유동성을 걷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그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서서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지금 이제 거의 한 20일이 다 돼가는 네. 20일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서서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비트코인은 충분히 1만 달러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 굉장히 투명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이 국가별 디지털 화폐 추진 중에 있죠. 어떤 네.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일단 제일 그 많이 아시는 게 우선 디지털 위안화, 중국이 가장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그 CBDC는 역시 중국이 가장 그 상용화 부분에서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디지털 위안화가 북경 올림픽 때, 즉 베이징 올림픽 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시범 운영한 이후로 현재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독자적인 국제 결제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미국이 봤을 때는 달러에 대한 패권의 도전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현재 1월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은 은행이 CBDC에 대한 2단계 모의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개인정보 보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실험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하고 나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입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CBDC 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사실은 영향을 시장에 많이 주고 있는데 메타의 저커버그. 신화폐 전쟁 이 얘기 뭔 얘기인가요? 지금 그 이전에 2019년도에 이 메타 페이스북이었죠. 네, 네. 그 페이스북에서 저커버그가 리브라라는 그 리브라. 네, 가상화폐를 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자 이제 우리 28개 회사를 이제 합쳐가지고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했냐? 비자,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이베이 그리고 또 그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하고 신용 서비스들이 여기에 네. 대거 참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연준이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일반 그 중앙 쉽게 정부의 통화 정책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려가고 아무튼 그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오케이. 그럼 지금 못 하니까 우선은 접을게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접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중간에 은행을 끼지 않고 사용자간 송금 결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당시에 봤을 때 이거를 테러의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모든 미국의 그 달러의 움직임은 매일매일 해가지고 뉴욕 시티 은행에서 그 국가 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스위프트하고 그 다음에 루팅 넘버를 통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게 집계가 되는데 네. 이것을 피해서 대규모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현재 메타가 앞으로는 이제 그 DM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이름을 바꾼 새로운 그 가상자 회파를 만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DM에 네, 대한 네. 협회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